안녕하세요. 온초 갤러리입니다. 오늘은요, 생화수묵화 고급 교재 중에서 예쁜 꽃그림 하나 선택해서 재구성해서 다시 그리도록 할 겁니다. 생화수묵화 고급에서 어떤 꽃을 그릴 거냐면, 코스모스 그려볼까요, 오늘? 자, 생화수묵화 고급 교재에 코스모스 있는데, 오늘 보라색하고, 모단색 하고요. 모단색하고 색을 좀 만들랍니다. 모단색과 하얀색 섞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제가 또 작품전 준비를 하느라고 일요일날 일찍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방법 다 보셨지요? 문의하신 분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올렸기 때문에.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호분하고요, 모단색 완전히 알갱이 없이 풀어준 다음에, 아유 안 보였네요. 풀어준 다음에 원하는 색이 나왔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색이 나왔을 때 끝부분에 자, 좀더 물감을 묻혀주고요. 여기가 안에가 시방이 있다면,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교재 받으신 분들 계시죠? 교재를 가지고 제가 늘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때로는 불편한 게 있어서,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하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요, 멀리 계신 분들, 여기 봐보시고요. 어렵지 않게 또 구성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 교재 보시면, 시방, 꽃술, 있지요? 생화수묵화 고급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중심을 잡기가 힘들면, 여기 여백을 빼놓기가 힘들면 시방을 먼저 조금 해보셔요. 아셨죠? 위치를 먼저 잡고 나면 좀 편할 거니까. 저는 늘 수업하는 것처럼 시방을 오늘 먼저 잡진 않고요. 교재 기본으로 배워가는 그 느낌, 그 순서에서 갈 거예요. 자, 크게 할게요. 자, 살짝 눕혀서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우면 두 번에 터치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어때요? 조금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그래야지 그 특징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 잘 하시게 되면 굳이 이 부분을 내지 않아도 시방과 꽃술을 놓고 이 판넬을 그리게 되면 코스모스가 예쁘게 표현이 돼서요.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게끔 된답니다. 두 번에 하셔도 되고요. 세 번에 하셔도 되니까 꽃잎장은 몇 장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오늘은 이쪽 사선 구도로 그려볼 거예요. 오늘도 먹물을 조금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먹물을 사지 못하신 분들은 블랙을 가지고 쓰셔도 연습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좀 연습하시다가 처음에 이거 생활습관 배우신 분들은 천천히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브라운이
없네요. 수채화를 좀 쓰도록 할게요. 대자를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대자와 노란색을 쓰세요. 대자와 노란색을 쓰면 됩니다. 노란색 쓰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사선구도, 사선구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물감은 씻어버리고요. 색이 바꿔질 때는 붓을 씻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대자와 노랑을 조금 쓸 건데, 대자가 없어서 제가 수채물감을 살짝 썼습니다. 자, 여기 넓으면 넓게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먹물 조금만 쓰겠습니다. 붓을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준비하실 때 붓을 하나 더 큰 거와 작은 거 이 정도로 두 개 준비하셨을 거예요. 꽃잎은 좀 큰 붓으로 하고요. 꽃점은 이 작은 붓으로 꽃술을 그려주면 찍어주면 됩니다. 그려준다는 의미보다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향하고 그릴 거기 때문에 어머 큰일이네. 자, 여기 바로 작업이 들어가니까 화선지로 누른 후에 자 여기를 이렇게 딱 붓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파리, 코스모스 이파리는 야겹에 먹물 씁니다. 먹물로 이쪽으로 꽃줄기를 사선 방향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옵니다. 자, 촉촉하게 자, 여기 줄기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줄기, 이파리, 자, 이파리. 자, 이 꽃 위로 통과하지 말고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꽃 뒤로 일단은 꽃잎이 보이는 게 예쁘니까 직선보다는 약간 사선이나 약간의 곡선이 꽃 그릴 때는 예쁘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도 연결해 주고 싶을 때 올라옵니다. 자, 엮여주고 교차시키고요. 하나하나 여기서 막 맞춰서 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잎을 그려주면 편안하게 그려지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 한번 교재 보시면 옆면 측면에 얼굴이 또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자, 끝에 진한색 묻혔습니다. 호분과 모단색 쓰고 있고요. 자, 여기서 붓을 이렇게 아까 두 번에 하셨죠. 자,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이거 배웁니다. 자, 모아줍니다. 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오늘은 교재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교재 받으신 분들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사이사이 넣어줍니다. 여기 받침. 자, 조금씩 이렇게 나와줘도 예쁘고요. 자, 고급 가정에 나와 있는 코스모스 오늘 그렸습니다.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면
예쁩니까? 자, 오늘 저는 이 영상 마치고 퇴근합니다. 여러분 또 내일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